기득권 거대 양당의 예산 밀실약 즉각 철회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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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워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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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.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? 일자리 만들겠다고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취임해서 일자리가 늘었습니까?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소상공인, 자영업자, 중소기업,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습니까?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까? 이 시각 이후 바른미래당은 기득권 양당 밀실야합을 규탄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취를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. 두 번째, 향후 바른미래당은 당대표가 단식 중인 노태엔도호를 중심으로 농성을 지속할 것입니다. 세 번째, 중앙당 및 각 시도당은 기득권 양당 야합의 부당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나갈 것입니다. 네 번째, 바른미래당은 12월 15일 여의도 불꽃집회에 당이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조직의 비상행동 지침으로 하달할 것입니다.